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나아만과 흙탕물. 기억절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혹시 손으로 팔꿈치를 만져볼 수 있나요? 이번에는 검지를 맞대고 문질러 보세요. 팔꿈치랑 검지 중에 어떤 게 느낌이 더 강한가요? 검지에는 팔꿈치보다 신경이 훨씬 많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만질 때 뜨거운지, 찬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아니면 아픈지 느끼도록 특별한 신경을 주셨어요.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잃어버려요. 오늘은 한 문둥병 환자 얘기를 들려줄게요. 나아만은 아람 또는 시리아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전쟁마다 이기는 걸로 유명했고 왕이 아끼는 신하였지요. 어느 날 이 장군이 큰 병에 걸렸어요.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더니 하얘지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만지는 느낌도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문둥병이었어요. 의사도 절대 못 고치는 병이었지요. 나아만 부인의 종 중에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에게 잡혀온 포로였지요. 이 소녀는 고향에서 아주 먼 적군의 나라에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는 잊지 않았어요. 장군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기도하시면 문둥병이 나을 거예요. 소녀가 말했어요. 나아만은 안 만나본 의사가 없었고 안 써본 약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이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나아만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했어요. 뒤에는 병을 고쳐주면 줄 선물이 잔뜩 실린 마차들이 따랐어요. 정말 희한한 광경이었겠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아무 약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종을 내보내 나아만에게 목욕을 하라고 말해주었지요.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닌 근처의 요단강에서 말이에요.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랑 말도 못 해봤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기적이라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겨우 저 더러운 강물에 몸을 담그라고요? 그것도 7번씩이나요? 나아만은 집에 가기로 했어요. 씻으려면 집에서 씻으면 돼요. 집 근처의 강은 깨끗하거든요. 요단강은 흙탕물인데다가 좁아 터지기까지 했어요. 다행히 부하 한 명이 나아만을 말렸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지. 나아만은 생각했어요. 나아만은 온 나라를 정복했었고 지금까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병만큼은 방법이 없었어요. 신하가 말했어요. 그럼 이런 작은 일 하나 하시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나아만은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6번 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 물속에서 나올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창백하고 푸석푸석한 피부는 온데간데없고 매끈하고 건강한 젊은이의 피부가 되어있지 뭐예요? 변한 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아만의 마음도 변화되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포로된 여종으로 하여금 주인에게 친절하도록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방 장군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신답니다.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produced by Faith Toh at Studio El Pis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Animation and artwork by Giogo Godoy. The audio engineer was Karel Hol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